연휴 사흘째인 오늘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았지만 일부에서는 황사가 심했습니다. 5월의 첫 주말 곳곳에서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붐볐습니다. 순천에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놀이터로 만든 기적의 놀이터가 앞으로 10곳에 조성됩니다. 어젯밤 무안에서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로 60대 남자가 숨지고 그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스 배관이 분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 그 이야기가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주의보는 낮에 모두 해제됐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 전남 14개 시군에 발령한 황사주의보를 오전 11시 반에 해제했지만 곳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라며 특히 노약자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광주는 새벽 한때 황사주의보 기준치를 넘는 470마이크로그램에 이를 정도로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쯤 제주도 남쪽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황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놀이기구 없는 새로운 놀이터가 순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막바지인 담양 대나무 축제에는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주말 소식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로 만든 미끄럼틀과 조약돌 깔린 개울가. 출렁다리 같은 시설이 없다면 마치 시골집 뒷동산을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놀이터 하면 떠오르는 철제 놀이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욕하는 거는 좁잖아요, 목욕탕이. 근데 여기는 넓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순천시와 놀이 전문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2년 동안 고민한 끝에 내놓은 기적의 놀이터. 가파른 비탈과 완충제 없는 바닥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놀이 그 위험은 아이들이 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위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같은 기적의 놀이터를 10곳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대금 연주단의 공연을 보던 관광객들이 흥에 겨운 듯 직접 뛰어들어 춤을 추며 하나가 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에 찌들어 있다 대나무밭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나니 고속도로 정체를 뚫고 멀리서 온 보람이 느껴집니다. 도심에서 답답함만 있다가 이렇게 와서 자연 속에서 또 대나무 정취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땠어? 대나무가 멋졌어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의 첫 주말.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위안 잔치도 열려 주민들 간의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젯밤 무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자가 숨지고 아들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주방 가스 밸브가 분리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전체가 타버린 벽돌집 안팎을 살피고 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거실에서는 68살 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 38살 배모 씨는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집 앞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배 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아들 배 씨 역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화재 나면서 창문들이 찢겨져 나가거나 이런 걸 보면 체르시는 가스가 폭발한 거죠. 주방에서는 가스밸브 상단의 고모호스가 고정장치에서 빠져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새어나온 가스가 확인되지 않은 발화 원인을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집 옆에 창고에서도 따로 불이 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 고정재하고 호스가 지금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리돼 있는 상태. 고열로 인해서 늘어지니까 빠질 수도 있고요. 경찰은 오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는 한편 숨진 배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그젯밤 여수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 선장에 대해 해경이 사고 후 도주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당시 유조선이 조업 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해 운항 방향을 바꾼 사실을 토대로 러시아인 선장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선박 충돌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늘 밤쯤 러시아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 아쉬움이 참 큰데요. 삶의 동반자였던 자동차와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해 광주 시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과 동고동락하는 동안 자동차는 낡고 지쳤지만 그동안의 시간은 아름답고 몽환적인 영상으로 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애 첫 차였던 이 승용차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겁의 시간을 함께하는 질긴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첫사랑을 지켜봤던 낡은 승용차는 애틋한 추억이 담긴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차의 시각에서도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또 사람이 갖는 그 차에 대한 애절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태우고 달리다 여정을 마친 자동차들이 차마다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단한 삶의 목격자였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의 동반자였기에 작품들에는 동행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차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예술로 재구성한 이번 전시는 인간과 사물, 과학과 예술이 함께 녹아있는 공존의 미학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기업과 문화기관, 또 일반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지난달 서울에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번 전시는 오는 8월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때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당시 희생된 초중고교생들의 모교를 중심으로 백일장 등의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산과 숭의중, 광주 대동고 등 추모비가 있는 학교는 유가족들을 초청해 추모식과 음악회 등을 열고 나무 심기와 임을 위한 행진곡, 오카리나 연주 경연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희생된 학생은 초등학생 고 전재수 군 등 18명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93% 늘어난 6,600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7월 경영 쇄신안 발표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온 계열사 구조 조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철강 제품 가격 인상도 국산 제품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간접 효과로 이어지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사들이 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고당한 30대 가장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달 초 광주 지역의 저층 아파트 네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2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지난 3월 해고당한 뒤 돌이 갓 지난 아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휴 사흘째를 맞아 제230주년 초이선사 탄생문화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무안군 삼향읍 초이선사 탄생지에서 열린 문화제는 초이선사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과 글짓기 사생대회, 분청 물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안군은 한국 다도를 다시 일으킨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초이선사의 탄생문화제를 지난 2003년부터 열고 있습니다.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장의 가상현실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가상현실 체험 부스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특성에 맞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엄선해 오는 15일까지 360도 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대체로 여수 관광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수 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 관광객들이 100점 만점에 82.8점을 줬으며 응답자 가운데 95.4%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번 조사에서 여수의 대표 관광지로 밤바다 야경과 맛집, 섬 등을 꼽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의 다양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도시 공원을 테마로 추진 중인 광양시 성황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공원 조성 사업에 올해 본 예산으로 35억 원이 확보된 데 이어 최근 추경에서 보상비와 공사비 90억 원이 확보돼 이달부터 1구역 18만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 작업이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4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황동 일대의 다목적 문화체험관과 키즈가든 등이 포함된 48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장을 찾은 20대 4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분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물양장에서 29살 정모 씨 등 4명이 바다에 빠졌다 주변에 있던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